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자꾸 쳐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예. 예, 그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4쿼터 삼성이 공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비가 중요한 SK. 타월 트러블에 걸려있는 사이먼이 일단 투입된 4쿼터의 SK입니다. 외곽에서 주의정. 네, 삼성의 유니폼을 입고 SK 선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역방어예요. 예. 부산 지역방어. 외곽에서 이시준 3점 짧았습니다. 티빈 포함원의 풋백 풋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4쿼터 첫 번째 공격을 잘 막아내는 SK 수비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주 SK로서는 다행스러운 거고. 예. 자, 여기서 이제 추격의 발판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 서점의 격차를 조퇴하는데요. 사이먼에게 투입됐고 페이더웨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승리 바운스 패스 사이먼이 볼을 잡아냈습니다. 2초 남은 상황 송창범의 수비 티빈 득점합니다. 사이먼의 득점. 골전인데 큰 충돌이 있었지만 일단 사과의 제스처를 했던 라틀리프였고요. 이후에 파울. 사이먼이 1초가 남은 상황 송창모의 블록슛을 이겨내면서 일단 립을 맞춘 데 성공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쿼터에도 자 지금 나오죠. 아하, 예. 자 이게 의식을 했죠. 이후에 자, 예, 다시 예. 자, 리바운드에 가담했던 라틀리프와 큰 충격이 있었던 충돌이 있었던 사이먼이었습니다. 예, 사이먼 선수는 이제 그 실책이 굉장히 뼈 아팠던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이 티빈 득점으로 62대 59 석점차가 됐습니다. 빠른 패스로 이시준에게 대장 지점 석점 짧았습니다. 또 한 번의 사이먼 리바운드. 일단 지역 방어에서 예. 다시 지금 삼성이 추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 SK로서는 아주 저러의 기회가 왔고 예. 오영준 들어가는 과정에 임동석의 파울. 지금 이제 그래서 내 외곽이 조화되는 것이 예. 지금 우리가 이 SK 게임을 보더라도 외곽 슛이 지금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 찬스가 잘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사이먼 선수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인사이드 득점만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무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현석 잡았습니다. 뒤쪽을 전개하는 과정에 파울. 사이드 아웃을 선언됐고요. 아, 지금 임동섭 역시 네 번째 개인 파울,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SK 입장에서는 앞서 2쿼터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사이먼을 활용한 스크린 플레이, 2대1 플레이를 활용했을 때 더욱더 원활한 공격이 됐었는데요. 네, 그렇죠. 예. 조금은 좀 더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물론 사이먼 선수도 패스아웃을 하더라도 턴오버를 만들어냈지만 예. 그만큼 치고 들어갔을 때는 선수들이 바깥에 머무르는 것보다 미들라인 쪽으로 커팅을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런 이제 어떤 조그마한 이 단점이 예, 지금 파울이죠. 예, 사이먼의 공격 과정 라틀리프의 파울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이먼 선수는 어떤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지금 골만 노리는 것 같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전체적으로 팀의 어떤 밸런스는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아, 지금은 오히려 도움 수비를 갔던 김준일의 파울이었고요. 개인 파울 세 개째 김준일입니다. 첫 번째 파울은 과정 예. 4쿼터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파울에 대해서 삼성은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이상민 감독은 벤치에서 인동 선수에게 자세한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두 번이라서 성공하는 사이먼. 자, 두 팀의 격차가 이제 62대 61 한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다섯 점 차에서 시작했던 4쿼터 자, 추격에 성공하고 있는 SK입니다. 삼성도 추가 득점이 절실한 상황. 문태영. 문태영 역시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빠른 패스로 문태영에게 샷클락 줄어듭니다. 5초 남은 상황. 김준일 두 번째 득점입니다. 김준일 16득점째. 사실은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았는데 김준일 선수가 만들어냈죠. 예. 하이 포스트로 들어온 공은 로 포스트 쪽으로 이 더블 포스트 하이로의 이런 2대2가 또 돼야 되는데 예. 예, 그냥 패스 아웃만 가지고 지금 풀어내. 아, 턴오버! 공격권이 삼성으로 넘어갑니다. 얼어붙은 표정의 문경은 감독. 석점 뒤져있는 상황에 SK에게 이런 플레이는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아, 그렇죠. 예. 네, 완전 찬스라고 본 건데 자 지금은 이 삼성도 잘 풀어내지 못해요. 예.
지역 방어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공격이 좀 필요해 보이시나요? 네, 지금 가운데 볼이 전혀 이제 들어. 문청이 또 한 번 좋은 슛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준일과 문태영 선수 어떻게 보면 개인기를 예. 풀어냈다. 예. 네, 이렇게 보는 거죠. 66-61 다시 5점 차를 회복하고 있는 앞서 있는 삼성입니다. 내각에서 이현석 SK에겐 시간을 줄어들고 있습니다. 4쿼터 7분 남은 상황. 최원영 여의치 않습니다. 더블팀 손에 걸렸는데 어렵게 살려냅니다. 코너 쪽으로 박승희 오픈 찬스 2점 깨끗합니다. 버너비서 득점. 저는 더블팀에 걸렸던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SK도 지역방어로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예. 아웃에서 아웃으로 오는 공을 슈팅을 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 주의전 석점 예. 빗나갔습니다. 어펜스 리바운드 김준일 훅백 플레이. 김준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렇게 지역 방어의 약점이 지역을 막다 보니까 사람을 놓쳐서 제공권에 지금 불리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SK가 계속 내가 말을 듣지 않는 SK 김정일 리바드 석봉 시더 문태영 원앤다이너 고팬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작전 시간 요청하는 SK의 문경은 감독. 이제 5점 차에서 7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 팀의 승부입니다. 그렇죠.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위대함의 고지에는 울퉁불퉁한 이 고지를 오르기 위해서는 예, 오르막길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SK는 지금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수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조율해야 된다. 예. 예. 오늘의 게임 트랙 함께 하시죠. 양 팀이 종료 상황 공동 4위의 자리를 박차고 올라가기 위해 맞닥뜨리 2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초반부터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로 많은 하이라이트 플레이를 만들어줬던 양 팀의 선수들이고요. 최원혁 선수가 최근 3경기 멋진 활약을 펼쳐줬던 그 모습을 여지없이 1, 2쿼터도 이어가줬습니다.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팀에 합류한 삼성의 문태영. 문태영 선수가 역시 좋은 슛감을 발휘하면서 팀의 득점을 이끌어줬고요. 뜻밖의 부상 김민수. SK에게 김민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김민수 없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SK 3쿼터 스펜서가 눈부신 활약으로 등장하면서 오늘 경기 3쿼터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석공 플레이와 또 한 번 다시 살아난 라틀리프의 활약, 문태영 선수와 사이먼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린 상황, 김준일 선수가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지역 방어를 뚫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후에 석공 플레이, 문태영 선수의 이 원앤 덩크가 활용 점정을 찍고 있습니다. 이 덩크슛으로 70-63 오늘 경기 두 팀 가장 많은 점차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7점차 남은 시간 6분 11초. 아, 뒤져있는 SK에게는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해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지역방어가 초반에 한 두 번은 잘 맥혔단 말이에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연속해서 이제 그 역습을 당하게 되는데 SK가 지금 외곽슛이 터지질 않고 있고 실책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공격 기회를 계속해서 무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어떤 득점 기회를 잡아야 된다. 예. 예. SK 공격 추가 득점이 필요한데요. 더블팀을 갖췄던 박승희가 반대편을 선택합니다. 최원혁 코너 쪽으로 이승준 빠르게 두 장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SK 다시 14초를 가져왔습니다. 최원혁 움직임을 지시합니다. 사이먼에게 사이먼 두 명 사이에서 사이트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라틀리페 파울 지금도 뭐 쳐들어가기는 했지만 어거지죠. 아, 조금 예. 예. 라틀리페 두 번째 게임 파울이었고요. 자, 공격 실패에 좀 이겼지만 사이먼이 우측한 플레이로 일단 자유투 두 개는 얻어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저럴 때도 반대쪽 윽상에도 지금 예, 이 총수를 또 살려가야 되는데 예. SK가 지금 인사이드를 위하면서도 3점짜리가 이럴 때 혼합을 해서 이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예. 예, 조금 단조롭게 가기 때문에 수비한테 일으키는 영향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사이먼 두 개 자유투를 모두 성공해 주면서 정확히 20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경기. 하지만 팀은 5점을 여전히 뒤져 있습니다. 70-65 5점 차 앞서 있는 삼성. 삼성은 이번 공격이 성공이 되면 예. 예, 상대한테는 커 보이는 득점이거든요. 이게 예. 7점이나 8점은 예. 예. 주의정 리버스 라이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의정 선수의 장점이죠. 예. 저게 이제 특기인데 제가 질척하면서 왼쪽으로
자, 빗나가고 말았어요. SK한테는 기회가 왔고. 그렇습니다. 5점 차 또 추격할 수 있는 기회. 사이먼이 1대1을 시도합니다. 라틀리프 앞에 두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이먼. 뒤쪽으로 전개. 문태영, 규정에게 빠른 패스. 김준일 외곽에서 돌립니다. 문태영까지 전달됐습니다. 뒤쪽에서 파울로 끊는 이승준. 이승준 개인 파울 3개죠. 자, 하지만 구금전 플레이, 삼성이 계속해서 빠른 패스워크로. 네, 그렇죠. 예, 빈 공간을 활용했던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문태영 선수가 쏠 수도 있었지만 보다 확실한 득점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예. 네, 이승준 선수 이제 파워. 라틀리프 두 점 깨끗합니다. 라틀리프 19득점째. 이미 더블 더블을 만들어낸 라틀리프가 또 한 번 득점력을 뽐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이먼과 라틀리프 비교하면 라틀리프는 여유가 있는 슈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이먼은 조급한 것이 느껴지는 거고. 예. 네. 박승리 잡았습니다. 김준일 수비 블록슛. 김준일 공격권을 뺏어왔습니다. 주의정 계속된 저런 인테일 체력이 손에 걸렸고 이후에 파울. 삼성이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75대65 스틸 이후에 이시준의 파울이었고요. 아, 김준일 선수가 자,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예. 지금 도움 수비를 들어가고 있는데도 1대1로 가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람직하지 못한 공격을 SK는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예. 조금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예. 삼성의 이상윤 감독의 작전 시간을 요청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이먼 그리고 박승리를 포함해서 참 오히려 좀 쫓기는 듯한 여유가 없는 듯한 공격을 시도했던 그렇죠. SK인데요. 날씨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지만 예. 자기를 둘러싼 정신적인 환경 이런 것은 참 얼마든지 팀플레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초조하게 1대1로 자꾸 득점을 노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예, 이상윤 감독입니다. 잡으면 왜 진해요 대처고 레이 하바 고백하고 이야 레이 안돼 밖에 밖에 털어버 여기 주고 어디냐 이거 받으라고 2100여일 만에 SK전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삼성이 그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72대65 자, 일단 문태영 선수와 사이먼 선수가 각각 파울 트러블에 걸린 상황에서 일단 문태영 선수가 코트에 현재 들어서 있는 삼성의 모습이고요. 현재까지는 이 리바운드 다툼 제공권 싸움에서도 33대29 시 앞서 있는 삼성이 4개를 더 차지하고 조금 있습니다. 조금 지금 앞서 나가고 있죠. 예. 그만큼 승리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SK가 조금 초조한 가운데서 시합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똑같은 균형으로 가는 것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삼성의 리드의 중심에는 라틀리프가 있고요. 김준일 멈춰섰고 오른손 훅슛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예. 확실한 득점 루트 예, 오늘은 라틀리프 문태영 김준일 선수까지 가세를 해주는 좋은 모습이 나왔죠. 예, 스펜서가 투입된 SK인데 외곽슛 올라갔습니다. 주의정 천천히 하프코트를 넘어옵니다. 문태영에게 반대편 와이드 오픈 이시준 석점 짧았습니다. 전혀 리바운드 후에 직접 하프코트를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빠른 공격이 필요했던 SK인데 최현혁이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추격의 촛불을 조금 지펴봤네요. 예. 자 이게 꺼지지 않으려면 이번 추격에서 성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더블팀 김준일 멈춰섰고 두 점 들어가 김준일이 허락치 않습니다. 두 점 성공.
투플의 불을 호 불어서 꺼버렸는데요. 그렇죠, 꺼웠어요. 네, 그래서 김진우 예. 선수가 그만큼 또 저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연속 득점 아홉 점 조금 멀어져 보이는 점수예요. 예, 김진우 선수가 벌써 22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티빈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틀리프의 리바운드. 라틀리프가 더욱더 이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76대67. 4쿼터 남은 시간 2분 45초. 야, 삼성은 막 급하게 서둘러지 않는 거고. 라틀리프 시간을 보낸 이후에 두 점 짧았습니다. 3대3 상황. 아, 아웃넘버입니다. 4대3이 됐고요. 최원혁 라틀리프의 블록슛 과정 그 이전의 파울. 이시준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번째 개인 파울. 자, 그리고 삼성이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자유투를 준비하게 되는 네, 최현혁 그렇죠? 선수고요. 자, 꺼져가는 것을 입으로 불어서 최현혁 선수가 예. 요전에도 살려냈고 불씨를 한번 다시 한번 살려보네요. 예, 최현혁이 네. 열심히 그 불씨를 살려보고 있는데요. SK 입장에서는 삼성의 이 팀 파울을 남은 2분 34초 동안 다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최원혁 선수 오늘 경기 10득점째. 이 조조함은 문경훈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드라인의 득점이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SK가 예. 고전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데 예. 예,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석점짜리가 세 방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필요한 시점에 이 공격의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예. 더더욱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 터바버 아그라나 파울입니다. 아, 지금은 예. 자, SK가 분위기를 탈 뻔했던 이 기회 그렇죠. 파울로 무산됩니다. 최현혁의 파울. 예, 브라킹 파울로 이제 불렸는데 예. 이 순간이 파울로 선언됐는데요. 네, 글쎄요. 저게 지금 최은혁 선수면은 저 하킹 파울이 됐어야 되는데 심판 제시처는 브라킹으로 나왔어요. 네. 최은혁 세 번째 개인 파울. SK는 네 번째 팀 파울입니다. 76대 69 남은 시간 2분 10여 초 멈춰섰고 뱅크샷 득점 임동석. 9점. 계속해서 지금 예. 9점으로 이 균형으로 가기에는 이 시간에 스코어가 최원혁의 자신감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아, 딜 성공하는 SK입니다. 박승리였고요. 벤사가 이어줄까요? 예. 이 분위기를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골 밑에서 볼 살려는 오영준. 또 한 번 스펜서에게 최원혁 외곽 스펜서가 뜹니다. 이번에 꽂아놨습니다. 석점 성공. 78대 74 이제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넉점 차. 자, 팀 파울이기 때문에 예. 역시 가수비 가자 더블팀 갑니다. 더블팀 갑니다. 주의적이 갇혔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 결과 골을 살려내나요? 어렵게 전개했습니다. 문태영 라틀리프에게 골입니다. 라틀리프 지금은 아, 이게 지금 5초 지금 바이레이션이 아. 예. 아, 그 부분을 문경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네, 전철 코치의 테크니컬 파울이에요.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당하는 SK의 지금 벤치. 지금 아주 위험했거든요. 예. 주정 선수의 지금 5셋, 5초 바이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거였었는데. 예. 자, 일단 오영준이 아, 정말 네. 가까스로 이불을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오영준의 허슬 플레이가 결국 결과적으로 스펜서의 석점까지 연결됐던 추격자 SK. 자, 하지만 이 이후에 수비도 거의 99% 완성 짓는 그 직전이었는데요. 그렇죠. 최현혁 선수가 불을 입으로 아. 불어서 살려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 이 라틀리프 선수의 뭐 슈팅이 더 결정적이었지만 예. 그 불을 참 오영준과 스펜서가 부채질을 하며 더 키우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찬물을 끼얹고 있는 삼성의 라틀리프. 지금 뭐 벤치 테크니컬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 이 뭐 더더욱이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 김경 감독이 마지막 득점 시간 요청한 이후에 입력에서 확인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 5초 바이레이션, 예. 트래블링 예. 이것까지 이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금 하는데. 예. 예. 라인 쪽과 이 하프 라인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네, 하프도 그렇죠. 바이러선까지도 상의해봤던 여러 가지가 지금 함축되어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네.
SK로서는 당연히 지금 항의를 할 만했었고, 예. 예, 그것이 지금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제 벤치 테크니컬 파울이 이제 부과가 됐어요. 예. 추격하는 입장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주유정 선수가 핫코트를 일단 넘어왔고요. 예. 넘어간 이후에 더블 자, 팀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이 상황에서 5초 동안 패스를 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바이올리션이 예, 걸리는 그렇죠. 건데요. 예, 지금은 좀 여러 가지로 아하. 좀 확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자, 일단 하프코트 바이올리션은 아니었지만 이 5초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스텝을 끌어서 트래블링에 대한 거 네. 예, 그래서 항의를 지금 복합적으로 했던 건데 예. 테크니컬 파울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이 삼성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두 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는 문태영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 넉 점 차에서 이제 승부가 일곱 점 차로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마지막 상황에서는 예. 예, 결정적인 것이 이제 테크니컬 파울이 지금 또 이 왜냐하면 공격권을 뺏겨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오연준 압박수리 여섯 점에서 지금 SK 공격인데 3점 예. 더 주고 결국은 삼성 공격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네. 최원혁의 이 파울은 자유투를 의미합니다. 빈펄에 걸려있는 SK고요. 김경원 감독 입장에서도 참 그 마지막 분위기를 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 표정이었고요. 예. 최원혁 선수의 네 번째 개인 파울로 주의정이 자유투라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4위 서울 라이벌 매치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틀리프를 빼주고 김준희를 투입하고 있는 이상민 감독이고요. 하워드 선수가 들어왔죠. 예, 네. 하워드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팀 모두 2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오늘 경기 주의정의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82대 74 넉점까지 추격을 했었는데 자 이게 다시 9점으로 이제 벌어지네요. 예. 한 차례 뜨거운 추격점을 펼쳤던 SK였는데요. 주의정 예. 이번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성공했습니다. 1점. 1분 19초 남았습니다. 빠른 공격이 필요한 서울 SK. 자 이럴 때 접점자는 필요하죠. 예. 뛰지 못했던 스펜서 파고듭니다. 왼손 내야 득점. 자 그러자 서울 삼성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이상민 감독입니다. 이 레어 득점으로 82대 76 일단 6점 차까지 좁히는데 성공한 SK였고요. 양팀 모두 작전 시간을 모두 사용한 현재 4쿼터 1분 11초 남은 시점입니다. 아, SK가 만약 오늘 경기 이렇게 패배한다면 1라운드 맞대결도 대역전패. 자, 오늘 경기도 치열한 승부 끝에 이 패배를 하는 또 한 번의 아쉬움이 남겠는데요. 물론 예 그렇죠. 예. 자, 이 김준일 선수가 오늘 경기 22득점,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리면서 라틀리프와 함께 팀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아, 김준일 선수, 우리가 뭐 예, 계속해서 오늘 김준일과 문태영 선수를 거론을 했었는데 예. 결국은 김준일과 문태영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말았어요. 지난해 예. 신인 드래프트 전체 2순위를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는 오늘 김준일 선수의 활약이고요. 그럼 바로 이게 return pass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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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the ball to Gray get a return pass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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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점을 앞서 있지만 끝까지 이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상민 감독입니다. 4쿼터 남은 시간 1분 11초 2100여일 만에 SK전 3연승까지는 이제 1분 11초를 버텨야 하는 이상민 감독의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SK 입장에서도 또 한 번의 올 시즌 첫 연승 도전 경기였는데요. 연승이 쉽지 않습니다. 삼성은 서둘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 시간 거의 다 소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네요. 하워드가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드리블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샷클락 9초가 되었습니다. 하워드 멈춰섰고 두 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가 필요한 SK인데 하지만 루즈볼 파울
좀 아깝게 됐네요. 예. 또 지금 파울을 보면서 최원혁 선수로 파울 아웃이 됐고요. 네. 자, 이 파울로 자유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루즈볼 상황이었었는데 예. 자, 오늘 13득점, 5개의 리바운드, 3개의 어시스트. 사실 기록적으로는 3개의 어시스트지만 여러 차례 완벽한 패스를 보였던 최원혁 선수였고요. 네, 그렇죠. 예. 스틸도 좋았고 뭐 팀의 활력소 역할은 잘해줬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사이먼 선수가 뛸 때는 사이먼 선수가 워낙에 주호 역할을 하니까 예. 네, 모든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조금 죽어가는 그런 이 흐름을 나타내줬다는 거죠. 예. 네, 그것이 이 결정적인 오늘 페인의 그 원인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네요. 자유투 성공하는 이 시즌 83-76입니다. 남은 시간 46초. 자, 이제 이현석이 최현혁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요. 스펜서에게 볼이 전개됐고 그 과정에 하워드의 파울. 이 파울 역시 자유투 두 개를 의미합니다. 네, 들어가면 다섯 점 차까지 다시 한번 균형을 또 맞춰갈 수 있네요. 예. 좁혀 들어갈 수. 그렇다면 그 이후에 수비가 정말 결정적일 수 있는. 글쎄, 이제 그래서 뭐 스틸이 하나 나와서 예. 득점 성공이 되면은 또 아 이게 안개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건데 예. 과연 또 지희가 예상한 것만큼 그런 이제 신청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앞서 예. 플레이에서 이미 최원혁이 그런 플레이를 한 차례 보여줬었고요. 예, 그렇죠. 자, 두 개 자유투 성공. 5점 차가 됐습니다. 수비가 중요한 SK 압박 수비를 펼칩니다. 더블팀 들어가는데요. 파울. 박승리의 파울. 이시준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파울로 끊어가지고 자유투를 내줄 때는 석점짜리로 응수를 해야 되는데 예. SK는 오늘 석점짜리가 그렇게 지금 플레이를 만들어내는데 예.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래서 이득이 있는 지금 파울이냐 예. 네, 이런 것도 한번 네, 또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유투 성공에는 이시준이 SK에게 절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84-78.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석점 슛은 15개를 던졌지만 4개 성공에 불과했던 네. SK였고요. 2개 자유투를 모두 성공하는 이시준이 더욱더 승리 의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0여 초, 석점 슛이 필요한 서울 SK 스펜서 두 명 사이 빠르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골밑 투앤덩크 실패. 하지만 빠르게 패스를 내줬고 박승리가 파고듭니다. 2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파울 작전을 했으면 예. 그것이 석점짜리로 갈 수 있는 플레이가 나와야 어떻게 보면은 손익계산서가 맞는 건데 예. 예, 그렇지 못하고 저렇게 무리한 오늘 공격이 많이 나온 것이 결국은 패배까지 몰고 가는 간접적인 또 역할이 되는 않았어요. 예, 샤클라가 맞았고 삼성은 공격 의사가 없습니다. 마지막 1초까지 지나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85-78. 삼성이 SK전 2100여 년 만에 3연승을 기록하는 순간입니다.